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entrenched 그리고 established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하다 보면 은근히 우리말로는 비슷해지거든요. 영어적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ntrenched 이 표현은 entrenched ed죠. ed로 끝나는 형태로 쓰입니다. 이걸 entrenching 단어로는 있겠지만 거의 잘 안 쓰이거든요. 이 단어는 의견이나 상황이 너무나 확고하다. 상당히 확고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stubborn, 굉장히 고집세다. 이러한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이 고집세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관성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해보자면 firmly establish 혹은 secure something, 어떤 것을 확보하는 거죠. 확 잡는 건데 firmly, 확고하게 잡는다. 이러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established, ed를 붙인 상태의 established지만 그냥 established도 이러한 의미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어떤 안정된 기반 위에 세운다. 이게 전부입니다. 즉, 안정된 기반 위에 세운다. 확고히 무엇을 자리잡게 한다. 확고히 다진다. 라는 뜻으로는 entrenched와 독해상은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entrenched는 너무나 상황이 또는 의견이 확고하다. 이러한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huge organization with a deeply entrenched cultural legacy. 이것은 거대한 조직이다. Huge, 거대한 조직인데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with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깊게, 확고히 고정돼버린 그런 문화적 legacy, 어떤 유산 같은 것.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조직이다. Legacy는 저희 과거 강의를 통해서 Heritage와 비교한 바 있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Deeply, 그냥 entrenched 해도 굉장히 확고히 어떤 의견이나 상황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인데 Deeply까지 썼으니 굉장히 상당히 확고한 전통을 가진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앞뒤 문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이다, 부정이다라는 느낌은 없겠지만 entrenched가 쓰이게 되면 느낌은 약간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You're so entrenched in your political views. 너는 너의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너무나 확고하다. 확고하다?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 또는 민주당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물론 양당에 대한 어떤 철저한 지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아무리 올바른 또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공화당이 옳다, 공화당의 의견이 절대적이다라고 해서 그쪽을 막 추종하고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거기다 so까지 들어갔으니 너무 그렇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치적 견해가 좀 더 확고해지겠죠. 물론 젊은 분들도 그럴 수 있죠. He became more entrenched in his belief. 그는 그의 믿음에 있어서 좀 더 확고해졌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좀 더 확고해졌다? 느낌 없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또 그 사람이 어떠한 평소 행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 부정의 느낌은 나올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간다 말씀드렸고요. He did not want an entrenched workforce, calling it a march for mediocrity.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확고하게 고정돼버린 workforce, 노동인력. 이게 직역인데요. 어떤 말이죠? 너무나 자기 주관, 견해가 강한 그러한 업무 인력들, 일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죠? Calling it, 그것을 뭐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A march for, for 이하를 향한 어떤 행진인데 mediocrity라는, 이게 뭐죠? mediocre라는 표현이 있죠? 평균보다 아래고 굉장히 떨어지고 안 좋다라는 느낌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확고한 자기주관을 가진 업무 인력들은 결국 평균작 혹은 그 이하로 가는 행진이다라고 부르면서 이거 상당히 영어적 표현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떤 노동 인력이 자기의 확고한 주관을 갖고 접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면 결국 그들은 평균작 이하로 어떤 생산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별로 고용주 입장에선 좋지 않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Many people don't like establishment politicians.
Establish에다 ment 붙였죠. 명사입니다. 기존의 정치인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establish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established 같은 경우는 긍정적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 그래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러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establishment 하게 되면 기존의 정치인, 물론 이제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쁜 느낌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정치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어떤 식견을 가진 분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drive established businessmen out of work. 그들은 drive, 운전한다 아니죠. 몰아간다 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몰아갑니까? 기존의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이러한 느낌이 established예요. 여기다 entrenched 하면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의견이 너무 강하다. 별로죠. 그래서 established 이렇게 하는데 확고히 자기 자리를 잡은 사업하는 사람들, business person, people이죠. 복수니까. 물론 man으로 했습니다. 이들을 out of work, 일에서 멀어지게 한다. 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사업가들, 그냥 비즈니스맨이라 그러죠. 우리말로도. 비즈니스맨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낸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entrenched와 established를 다뤄봤는데요. established를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엔 establishment을 가지고 여러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